일로 가시면, 아? 일로 가시면 돌릴 데 있어요. 여기로 가서 요렇게, 네, 요렇게 나가면 이 산 밑으로 해서 나가는 큰 길이 있어요. 예, 논길 조심하시고 조심해 가세요. 예, 예. 여기로 나오세요. 예, 한 번만 더 꺾으면 돼요. 그래요. 뭐 고장나면 와요. 뭐 해달라고 하면 돈 받으니까 그런 건 안 해는 게 괜찮아요. 내가 봤을 때 나뭇값 올라가서 그러는 거지. 예전 같으면 다 그냥 해줬겠지 뭐. 에이. 8, 9월 달 되면요. 배터리 값도 또 올라요. 중국은 이미 올랐어요. 나뭇값? 그때 되면 또 올라. 그럼 그때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자재값 오르는 거로 가야 되니까 진짜로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요. 들어가세요. 예. 저도 놀러 가고 싶어 돼지겠어요. 여기 조심해. 조심. 오라. 들어가세요. 아이, 이거 참.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정신이 하나도 없네. 네? 소장님, 예. 만약에 세팅 맡기면 얼마나 걸리죠? 예? 이거, 그죠, 저희들 개조, 차 가져오는 걸로 하면? 네, 지금은 3주 정도 이상 걸린다고 봐야 돼요. 예. 네. 지금 5월 예약 차량, 판매 차량은 다 끝났고요. 이제 저기 우리가 인원이 10명 있어도, 제작팀이 10명 있어도 하루에 한 대밖에 못 해요. 그것도 열심히 해야 하루에 한 대예요. 하루에 두 대 뽑으려고 그러면은 일이 좀 거칠어지는 거고. 그런 개념이에요. 저쪽에 또 손님 계셔갖고 가볼게요. 또 둘러보세요. 예? 예. 아, 그냥 나도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건 뭐야? 예? 이거요? 7765요? 어디, 어디냐, 이렇게? 어디 있고, 저 마당에. 여 밑에도 있어요. 예, 밑에도 있어요. 예. 나도 지금 어디 있는지 차를 몰라가지고. 예, 예. 예. 2006년지. 예. 스타렉스가 있어요. 예. 전보. 전보 스타렉스. 전보가? 예, 예. 처음부터 2005년지인가 2006년지인가 모르겠다. 예, 전보 스타렉스예요. 근데 그게 18만 킬로 됐는데. 네. 19만 킬로 가까이 되는데. 네. 그거로 만들면 사이즈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작아요. 9인승은 1인용이에요. 그죠? 전보 스타렉스 저희가 처음에 했잖아요. 몇 대. 네. 근데 1인용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이쪽에 문이 있는데 이쪽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답답해 보이고 개방감도 없어요. 스타렉스가 짱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거 처음 나올 때 그게 지금까지 잘 나가. 아, 그 소장을 오래 하고 계셨네. 잘 나가는데 또 뭐 네. 이제 쓸 데가 없으니까. 왜요? 그것도 TPF 그것도 다르라고 연락이 왔어요. 아, 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다뤄서 끝까지 갈 건지, 달면 2년을 무조건 타야 돼요. 타야 되니까. 네, 매매는 되는데, 매매는 돼요. 매매는 되니까 그냥 네.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팔면 되는데 안 된다니까 그거 저기에서. 매매 안 돼요? 아니, 달고 매매해도 돼요. 아, 2년 동안 폐차나 수출을 보낼 수가 없다는 아, 얘기죠. 얘기야 그래서 이제. 네. 그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이제 맞는 걸 딱 찍으면. 네. 찍으면은 그거 당장 계약하고 사고서. 그건 네. 뭐 어떻게 처음으로 해버리든지 뭐.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내가 수중에 얼마가 어느 정도 있고 여유가 있을 때 이런 차를 선택해서 가겠다 하는 조금의 부담감이 없이 가야 되는데 무턱대고 막 너도 나도 산다고 해서 막 계약서 쓰고 갔다가 지금 여기 있는 거는 힘들어지면 어때요? 뭐라냐면 저감장치가 아직 필요 없는 거네. 그러니까 아까 그 서류 있어요 사무실에. 1세대가 스타리아, 2세대가 저기 16, 22, 21, 그리고 뭐 3세대가 12, 13부터 16, 4세대가 그랜드 스타렉스 뭐 8년에서 12년, 12년까지는 이제 매연 저감 장치가 안 달려 있고 속도 제한도 없는데 요소수 들어가는 거는 17년, 예. 그렇죠? 예. 이게 다 요소수요. 예. 그러니까 요소수는 안 돼요. 18년생 이거는 그렇고 여기 12 이런 건 다 요소수 넣는 게 아니란 얘기잖아. 예. 13년, 19년. 15년부터가 아마 요소수일걸? 아니요. 17년. 17년부터가? 예. 17년부터. 16년 말부터. 17년부터가?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사무실 가서 설명해 드리고 차를 보는 게 맞는데 자꾸 그 하라니까 왜 자꾸 빨리 들어가. 아 빨리 설명을 잘 들어야 빨리 오세요. 설명을 듣고 차를 보고 아 이게 기다 아니다라는 걸 알고 가야지. 무작정 그냥 질문만 해대면 나 아주 힘들어. 그냥 신발 신고 가면 돼. 더 들어가요. 여기 들어오면 계약서 쓰는 게 그냥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이렇게 안경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냥 4등급이 7년식부터 12년식까지 속도 제한이 없어. DPF도 없어요. 네? 근데 추후에 정부 지원금을 받아요. 그래서 지원을 받으면 본인 부담금이 20, 30만 원이 될 수 있어요. 사장님도 이번에 나오셨죠? 신청하라고. 벌써 샀어요. 예. 그리고 3등급. 예? 13년에서 16년 DPF 장착이 자체적으로 돼 있어요. 속도 제한이 돼 있어요. 이거부터. 이거 돼 있어요? 예,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110km. 예, 걸려 있고 2등급이 17년, 21년이고 DPF 요소수 들어가요. 그리고 1등급은 이제 스타리아인데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거요. 예, 잘 안 나오지만 유로6 엔진이에요. 엔진이 굉장히 그 조용하면서도 예,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좀 미리 여기 사무실에서 보시고 가서 밖에서 차를 구경하시면은 좋은데. 맞아요. 이거 이거 물어봤다. 저거 물어봤다. 막 요소수는 끝낸 거고. 네. 예. 그럼 이게 3등급 정도가 적이하다는 얘기네. 2013년에서 16년짜리. 그러니까 어머님이 어느 정도의 연식에 뭘 사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확실하게 됐잖아요. 그때 이제 고르시면 돼요. 그것만. 예, 예. 우리 아저씨가 낚시를 다니기 때문에. 낚시. 낚시 다니면서 낚시 때 예. 드는 이런 저기를 지금 보는데 예. 여기 밑에 추나 창고를 보니까 짧아. 예. 아, 그게 봐봐요. 이렇게 길어야 돼. 이게 봐봐요. 낚시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지? 아니, 뭐, 안 바꿔주는데, 요 길이는 스타렉스에 딱 들어가야 돼요. 이걸 늘려도 줄일 수도 없고, 딱 이만큼에. 그리고 이 냉장고가, 이게 싱크대라고 그러죠? 이거 이동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가 움직여,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낚싯대. 뒤에다가 놓으라고? 좌대. 다 세우고 움직이고 이동하고 해도 싱크대를 뒤로 이만큼 밀고 그렇죠. 요 운전석 뒤에다가 싱크대 좌대가 1m짜리가 여기 들어가요. 그러고 의자를 최대한 뒤로 밀고도 다 돼요. 우리가 이 구조로 봤거든요. 이 구조를 그러니까 작단 얘기지. 낚시형은 그런 구조는 괜찮아요. 네, 낚시형은 이거나 괜찮아요. 이건 다 여기 총 수납 여기도 뻥 뚫려 있어요. 이렇게 총 수납이 뻥 뚫렸 이렇게 뚫린 구조로 봐야 돼요. 예, 네, 안 그러면 여기를 뻥 뚫어도 돼요. 한쪽은 전기 작품을 놔야 되잖아. 전기. 아 그러니까 요쪽에만 쓰고 요쪽에도 요쪽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장점이 거예요. 싱크대가 양쪽으로 움직이니까 많은 짐을 여기다가 실제로는 수납을 해요. 아까 처음에 오셨던 분들도 그러잖아요.
그 200암페어 배터리 가지고 쓰는데도 전부 태양광으로 충전되니까 여지까지 부족함 없이 그냥 쓰시잖아요. 위에 달려 있다고요? 그럼. 아니 그러면 지금 다시 봐. 차량을 뭐 보고 엔진 갖고 와서 다시 보고. 아. 낚시질은 어떻게 찌 들어가는 거는 앵경 웃으면 어떻게 봐? 아니 그게 앵경 갖고 가야 찌 들어가는 걸 보지. 낚시질만 가면 뭐예요? 앵경 웃으면 헛방이요. 이게 찌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아? 네. 낚시도 많이 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네. 좀 하다가 피곤하다고 그래서. 아 천천히 즐기시면 돼요. 천천히. 욕심내서 뭐든 많이 잡으려고 하면은 무리가 돼요. 예, 취미 생활만 하면 돼요. 너무 욕심 안 내고. 천천히 보세요. 저쪽에 또 밖에 손님 계세요. 잠깐 갔다 올게요. 여기 있는 가격은 그러면 이게 여기 서 있는 가격이 이전비까지 다 쳐서 한 거예요? 예, 이전비까지 포함 돼 있습니다. 지금. 판매 가격이 그렇다니까. 예, 예.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예, 그 침상 가격은 다 똑같습니다. 금액이 변동이 없고요. 예, 옵션 금액에서 변동이 있는 거는 자기가 추가를 뭘 했을 때 조금 추가가 되는 거예요. 추가 안 해도 어르신, 네. 형님, 누님 추가 안 해도 아까 보셨죠? 7개월 전에 저희가 파는 차 부족함이 없이 200암페어 배터리 가지고 7개월 동안 생활했는데 문제없다. 배터리가 앵꼬난 적이 없다. 태양광이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MPPT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게 중요해요. 좋은 걸 쓰는 거예요. 충전 잘 되게. 부담 갖지 마시고 보시면 돼요. 예. 예. 야. 사람 죽었다, 아주. 이 차를. 뭐요? 어? 이 차는 왜 시동을 걸어놨지? 어? 뭐야 이거? 9만 킬로? 18년식이네? 아휴 어디로 더 넓히든가 해야 되든가. 다 어디 갔어? 아유, 이쁘다. 이뻐. 이렇게 알록달록거리 이쁘지. 봐! 밥 시간 됐나? 예! 예? 뭐가요? 아, 의자 왔어요. 예, 여기 있어요. 의자. 예. 벌써 밥 시간 됐어? 나 오전에 손님들한테 시달리는 거 봤지? 예? 완전 뭐, 저기 아프리카, 저기, 예? 토인마냥 끌려다니는 거 봤지? 막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와 죽는 줄 알았다. 그래도 그거 내가 다 이겨냈어. 식사들 맛있게 하세요. 예.